근데 왜 하필 여기서 만나자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? 나 좀 위험한데? 아, 이쪽은 바하마 코리아의 유진환 지사장. 이해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무슨 색 좋아해요? 네? 색, 좋아하는 색깔. 붉은색?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너에게 가져다 줄까? 어둠 내린 바다에 등대가 되어 비출게. 다가온 이 바람 앞에 하나하나의 빛이 되어줄게.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중요한 용건이 있는데 만나 뵙고 싶어서요. 난 미친놈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, 아니, 그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난 이 사무관이랑 같이 식사하고 싶어요. 남대문 시장에 갈치조림으로 유명한 식당이 있거든요. 그걸 같이 먹고 싶어요, 이 사무관이랑. 싫은데요. 왜요?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. 당신 여자야? 아니요. 그럼 됐어요. 하나하나의 빛이 되어줄게. 끝없이 펼쳐지는 어둠 바다 위에 너와 내 사이에 한숨 만들어. 앞으로 내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마세요. 주변? 잠깐만요. 생각보다 세게 나오시네요. 어떤 특별한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. 우리 좋았잖아요, 저번에. 유진환, 너 괜찮아? 뭐야? 아니, 그렇잖아. 유독 그 사람한테만 방어벽을 쌓고 또 쌓고. 기정 싸우러 들어왔어요. 나 이런 자격지심 있습니다. 꼭 그렇게까지 드러내야 돼. 절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은 것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애쓰는 거고요. 애쓰지 마세요. 애쓰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. 그러면 조직에서 섞이기가 힘들어요. 단지 여자라서. 거기다 지방대 출신에 스펙 하나 만들 수 없었던 가난한 환경에 일하면서 사실 차별 많이 받았었어요.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차별들이 너무도 당연하고 익숙해져 있더라고요. 미치겠네. 날 위로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. 그래서 찾았어요? 아니요. 나도 위로가 필요해요, 지금.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? 미국 사람?
한국 사람? 저리 유진아. 네, 맞습니다. 너와 내 사이에 인하수 만들어 바람 결바다. 몰랐어요? 앉아요. 오렌지 주스 하나 갖다 줄래요? 착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내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단 말이네요. 그쵸? 나한테로 와요. 저번에 저한테 어느 나라 사람 같냐고 물어봤었죠? 한국 사람이요. 어딘가의 부속품이 아닌 그냥 사람. 얼마든지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.